두드러진 낙엽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이곳. 정처 없이 이어진 기찻길입니다. 이 기찻길처럼 입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바로 도형의 기본이 되는 점, 선, 그리고 면. 마치 끝없이 펼쳐진 직선처럼 보이는 이 공간은 투시도법을 적용한 공간인데요. 두 도형의 차이 보이시나요? 같은 직육면체여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도형. 이처럼 소실점을 활용한 투시도법으로 입체 도형의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. 투시도법은 소실점을 기점으로 연장선을 그려 입체의 모양이나 위치, 크기를 정하는 미술 기법입니다. 투시의 기준은 그림을 바라보는 내 눈의 위치인 시점인데요. 이 시점에 맞춘 수평선 위에 시선들이 모이는 한 개의 소실점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1점 투시, 수직선이 두 개의 소실점으로 모인다면 2점 투시, 그리고 점을 하나 더 찍어 위아래 공간감을 나타내는 3점 투시가 있습니다. 다시 기찻길로 돌아와서 바닥에 그려진 기찻길은 시작 지점부터 기찻길 끝으로 시선이 모아지는 1점 투시가 적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또 이처럼 좌우로 대각선이 교차하는 구도를 대각선 구도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형성된 균형감이 더욱 생생한 거리감과 원근감을 만들어줍니다. 하클립,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